팩트 시대. 지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삶의 필요 요소의 하나인 집 역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단적인 주거 형태를 지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여수 웅천에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거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해양산업과 문화의 중심, 대규모 택지지구의 편리한 인프라, 아름다운 공원과 마리나 항만을 품고 여수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펼쳐내고 있는 웅천지구. 파르크원 웅천 스위트폴에는 고락산 자락의 쾌적한 숲과 바람은 물론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입지에서 누리는 오션뷰와 시티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단지 설계로 웅천 지구에서도 가장 깊고 푸른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언택트 시대는 많은 것을 바꿔왔고 주거에서도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이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 개념, 그리고 더불어 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품고 있는 공간, 그러면서도 남다른 가치와 품격으로 살아온 인생을 대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집. 시대가 집에 바라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 이것이 파르크원 웅천 스위트포레가 프레스티지 단독하우스를 표방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처럼 공동공간과 벽체의 공유가 없는 완전한 독립주거.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안한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의 영역. 찍어낸 듯 단조롭지 않고 특별한 개성과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집. 그래서 파르크원 웅천 스위트폴에는 고객의 생각과 건축작가의 철학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더 많은 빛과 바람을 불러들이는 남향 위주 배치, 클래식함과 모던함이 조화를 이루는 4개 타입의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프라이빗 수영장,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정원 조경 등 자재부터 옵션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집에 대한 남다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부심, 파르크원 웅천 스위트포레에서 만나보십시오. 우리는 집에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냅니다. 공부도, 업무도, 여가시간도, 취미생활도, 최근에 가전산업도 집안에서의 일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요즘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실내 레이아웃 같은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르크원 웅천 스위트폴에는 집안에서의 시간을 보다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설계, 건축작가의 철학과 경험, 클래식한 품격과 트렌디함이 살아있는 디자인, 창호 하나, 바닥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완벽한 시공까지. 파르크원 웅천 스위트폴의 특별한 공간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파르크원 웅천 스위트폴에 총 48세대 중에서 21세대로 가장 많이 유형을 보유하고 있는 A타입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높이가 어떻게 되죠? 네, 지면부터 지붕고까지 8.8m입니다. 네, 8.8m로 굉장히 높고요. 자, 지금부터는 입구로 한번 들어가서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파르크원 웅천 스위트폴의 차이는 입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일단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또 바깥에 야외 테라스가 또 있네요. 이 바닥이 좀 어떻게,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우드 플로링 데크입니다. 아, 우드 플로링 데크. 네. 바깥에서 또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고. 네네. 이 안으로 한번 좀 들어와 보실까요?
이 타일이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어떤 타일인가요? 네, 이태리 올트렘데코 오세아나우라는 헥사 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입구에서 네, 대리석 같은데요. 네, 천연 네네. 이태리 대리석인 보티치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티치노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피오리토 등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대리석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 내부, 복도, 통로까지 쫙 깔려있네요. 자, 거실도 한번 가보실까요? 야, 일단 거실이 탁 트여가지고 시야가 아주 참 좋습니다. 이 바깥에는 여수의 오션뷰도 잘 보일 것 같고 굉장히 화려한 또 조명이 눈에 보이는데 이 조명 어떤 조명이죠? 네, 펜던트 조명인데요. 굉장히 예술적이죠? 네, 굉장히 아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입구 앞에 오니까 스마트 홈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네, 타운하우스에서는 국내 최초로 32인치 월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의 조명이나 가스 난방들을 뭐든지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라서 참 좋은 것 같고 32인치라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보안적인 기능도 들어있는 거죠?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거실 중앙에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건데 소개해 주시죠. 난로가 딱 있네요. 네. 네, 고급 주택이나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친환경 에탄올 난로입니다. 아, 친환경이군요. 또 보니까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네, 네, 이 친환경 에탄올 난로는 가스레인지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14분의 1,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산화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친환경적인 제품이고요. 그 고급스러운 그렇죠. 그런 연출도 가능합니다. 겨울에. 네. 이런 거 난로 탁 켜놓고 있으면 네. 얼마나 분위기 있고 운치 있고 좋아요. 네네. 네. 자, 그리고 복층 구조로 돼 있어서 이 거실의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와, 이쪽 보시니까 야, 이 천정고가 혹시 몇 미터인가요, 여기? 네, 6미터고요. 우물천정 네. 6.2미터까지 굉장히 개방감 있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앉아있으면 정말 탁 트인 시야가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머님들이 좀 특히 좋아하신다는 주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오니까 이 동선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D자로 엔지니어드 스톤보다 이게 한층 더 고급스럽다는 이 최고급 칸스톤 주방 상판이고요. 네. 이쪽 보니까 콜로 키친이 있는데 이 콜로가 그 유명한 브랜드라면서요? 네, 네. 특급 호텔에도 납품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콜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프리미엄 호텔에만 있으면 혹시 좀 어떤 기능인지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로 열고 닫고 네. 네, 그리고 물에 젖은 손 그 자체로 이렇게 센서가 인식이 돼서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센스 있고 아주 세련돼 있고 아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욕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제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욕조에 왔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호텔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독립식 욕조가 있어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또 콜러 제품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전이라든지 변기도 일체형으로 다 콜러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창호가 또 이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보고 싶은데 네. 2층으로 좀 한번 올라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아, 지금 2층에 이제 올라왔고 여기가 이제 테라스잖아요. 그렇죠? 네. 테라스에서 이제 딱 창호가 보이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떤 창호인가요? 네, 독일 브랜드인 알루플라스트 제품이고요. 단열과 차음 성능이 매우 우수한 43mm 삼중 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뭐 방음, 보온, 단열 이 창호에서 다 잡아주는 거죠? 네, 방범까지. 네, 방범까지. 네. 이 테라스가 또 보니까 지붕이 또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비도 안 맞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객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네. 파르크원 웅천 스위트폴에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품격으로 집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드립니다.